야, 니가 와, 이 부담을 너가 한번 얘기할 거야 지금. 누가 없겠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놀면 뭐하니 바로 치는 거야. 안녕. 안녕. 리듬파워라고 해. 친한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훈, 김성경, 윤영준이라고 불러.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할 거면 톤이라도 좀 정직하게 하든가. 안녕. 리듬파워라고 해. 친한 사람들은 우리를 삼총사라고 불러. 부담감이라는 게. 리듬파워의 고향은 인천이지만 마음속 고향은 힙합이다. 몇 개를 하는데 진짜. 야, 공중파에서 이런 거 가르쳐?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리듬 파워의 랩 스타일은 김치 피자 탕수육이다.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먹으면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치 피자 탕수육을 좋아하거든요. 그거 맛있어. 네, 맛있고 그렇게 싸지도 않아. 어. 개인적으로 그럼 김치 피자 각각 어떻게? 얘는 피자. 아, 얘는 좀 더 클린 쪽. 나는 물린 거. 아, 이건 좀 진지하게 갈게요. 아, 이건 뛰어나게 됐다. 네가 볼지 모르겠다. 잘 지내고 있니? 을지로 황평집에서 이별했는데 이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작업하며 지냈다. 아, 이미? 그녀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 장화사 쓸까? 걔 지금 일하고 있잖아. 요즘 이별... 잠시만요. 아, 우는 건 안 되지. 하며 살고 있구나. 힙합을 시작한 계기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말씀하세요. 예, 예. 아, 머리 이쁘게 넘어가시고. 네. 힙합을 시작한 계기는 멋있어 보여서였다. 머리가 이 가운데가 되게 불편한 자리네요. 아, 네. 그때 이제 다듀 형들이 택시 드라이버를 냈었고, 그니까 행주가 마음에 들어. 그 친구가 다니는 여고가 있었고. 말이 없어져요 이 친구가. 리듬파워의 노래 중 가장 최애 곡은 제일 최근에 만든 곡이다. 경쾌한 힙합 리듬에 신명나는 랩을 얹은 곡이고요. 또 새삼스럽게 느낀 건 이 새놈 다 랩을 잘하는구나. 저희의 시작에 포부를 담은 그런 노래가 아닐까. 미국에서 음악을 했다면 지금쯤 미고스다. 미고스는 없었다. 그지? 어, 미고스는 없었다. 왜냐면 미고스가 저희 후배예요. 가요대 축제 이런 데서 만났으면 먼저 인사 와야 되거든요. 기분 나쁜 디스해. 덤벼! 팀플레이 뮤직은 우리의 다음 10년이다. 직관적인 이름을 원했어요. 우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거 좋은데? 이걸로 가자. 오케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팀플레이로 정해졌습니다. 일단은 공동대표인데요. 대표 이사가 필요하더라고요. 법인을 등록하려면. 한 명이 문제 생기면 독박 써야 돼요. 문제 보증이라고 하죠. 네, 네. 셋 중에는 가방끈이 제일 길어요. 엑셀도 쓸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할 수 있고요. 리듬파워의 TMI는 셋 다 솔로다. 가장 최근에 솔로가 된 사람은 지금. 야, 빼도 박도 못해 나와 있는 게. 지금까지 지구인 행주 보이비였습니다. 저희는 리듬파워고요. 팀플레이 뮤직 그리고 애니콜 앞으로 네. 저희가 할 많은 작업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